더운 공기에 밤잠은 잘 주무셨나요? 주말 동안의 더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김해와 산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폭염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김해의 한낮 기온 33도, 밀양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내리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더 느껴지는 더위가 큽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밀양은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2도, 함안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3도, 진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나기 소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